안녕하세요. 단양 두 번째 여행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단양 가고픈 집에서의 하루 힐링 스테이를 보여드릴게요. 여행에서 숯불 바베큐를 빼면 안 되죠. 그래서 돼지갈비를 직접 만들어 가서 구워 먹기로 했어요. 돼지갈비와 파무침 만들기 재료예요. 과정은 간단히 보여드리고 만드는 자세한 과정은 다음 영상에서 올릴 테니 또 시청해주세요. 고기는 목살을 사서 칼집을 앞뒤로 내줍니다. 고기 소스 만들기 위해 야채들은 적당한 크기의 깍둑 썰기를 해서 믹서기에 간 다음 끓여서 액체만 사용합니다. 이렇게 소스가 완성되면 식혀서 고기를 넣어 재워줍니다. 파 무침 만들기 위해 파는 가늘게 채썰어 20분간 물에 담가주고 물기를 빼줍니다. 파 무침 소스 만들기로 소스와 파는 따로 가져가서 고기 구울 때 무쳐주면 훨씬 신선하고 맛있답니다. 금요일 혼자 가서 단양 시외버스 터미널 도착했어요. 이곳에서도 패러글라이더들이 수없이 내려오네요. 터미널 바로 앞에서 시내버스 타면 종점이에요. 편해요. 펜션 가는 길에 장애나루가 보여서 다음날 둘러볼까 했는데 그만 비가 많이 와서 패스했어요. 3-40분 만에 도착했는데 오는 길에 아름다운 단양 감상하고 좋았어요. 사과밭이 있는데 아직 안 익었네요. 순수레를 꽃수레로 만들어 놨는데 타보고 싶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흙집 감상할 건데 왠지 좀 설레네요. 전 흙집과 사랑에 빠졌나봐요. 우와, 언덕 위에 그림 같은 집들이 적당한 거리를 둬서 보기가 좋네요. 완전 흙집인데 통나무를 벽 사이사이에 넣어서 튼튼해 보이고 옛날 농기구를 진열해서 친근감을 주었네요. 지게도 보이는데 배낭의 시초가 아닐까요? 암튼 선조들의 지혜가 보입니다. 팔굽기도 보이고 그리고 행복을 일깨워주는 시문. 언제나 누구를 같이 했을 원장들. 이곳이 사장님 거주하시는 곳이겠죠? 지붕은 초가가 아니라 나무네요. 7년 동안 버텨줬답니다. 집 6채를 2년 반 만에 지으셨다니 대단해요. 불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초가을인데 불을 지펴주십니다. 야외 밭엔 약간의 채소를 심고 사과나무를 많이 심었네요. 아직 사과들이 익지 않았는데 두 개만 빨갛게 익었어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사과를 땄어요. 다음에 다시 오는 걸로 배상할게요. 아궁이에선 빨갛게 불타오르고 예뻐요. 이제 방안을 공개합니다. 짜잔! 와, 석가래가 정말 튼튼해 보여요. 중앙에 글씨도 멋지게 새겨져 있고요. 친구도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요.
옷걸이는 나뭇가지로 만들고 간단하네요. 이제 안에서 밖을 공개합니다. 짜잔! 문만 열면 세상이 앞마당. 이런 자유를 어디서 만끽할까요? 취사 도구도 있고요. 수건 다이도 나무로 간단하게 만들었네요. 화로에 숯불을 피우고 소고기는 횡성 한우랍니다. 그리고 집에서 만들어 온 양념 돼지갈비예요. 파채는 방풋나물 섞어 바로 무쳤어요. 집은 지어 보신 거예요? 이렇게 집을요? 많이 지었어요. 네. 집 짓는 일을 해본 적은 없고요. 10년 전에 이제 저도 우연히 인터넷에서 봤는데, 네, 흙집을. 그리고 아, 나 이거 좀 줘보고 싶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교육을 받고, 그리고 줬어요. 집 짓는 얘기면은 뭐 제가 아주 신납니다. 그리고 그거를 질문하신다면 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황토집을 혼자서 6채를 2년 반 만에 지었다는 걸 알고 찾아와 궁금한 걸 여쭙더니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앞으로 언젠가 황토집을 짓도록 장을 많이 받겠습니다. 숯에 구운 한우, 육즙이 보이시나요? 소고기는 이렇게 소금에 찍어 먹는 게 제일이죠. 육즙이 풍부하고 정말 맛있어요. 막걸리는 바베큐 하는 분들께 모두 서비스랍니다. 파채와 같이 먹어도 좋아요. 이번엔 양념갈비 굽고 있는데 양념이 맛없으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 사장님 고기 굽는 법이 예술입니다. 불꽃쇼를 하시네요. 숯에 구워서인지 맛있어 보인다고 하시네요. 숯불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이제 시식할게요. 맛있어야 하는데. 긴장되네요. 참숯에 힘을 빌어 성공! 맛있습니다. 이번엔 깻잎과 방풋나물에 싸서 먹어볼게요. 고기 색에 윤기가 흘러요. 쌈 위에 고기, 마늘, 양념 파채를 넣고 싸먹으면 상큼합니다. 오늘 새팀이 왔는데 불이 밝게 켜져 있네요. 아궁이에 불이 아직도 예쁜 빨간색으로 타고 있네요. 흙집에서 따뜻하게 하룻밤 자고 나니 상쾌해요. 어젠 포식했으니 아침은 간단하게. 이거 어제 딴 사과인데 맛이 어떨까요? 이 사과에 수분 보이시나요? 과즙으로 가득 찼어요. 진짜 맛있는데 저 농약으로 키우고 직접 따 먹어서인지 여지까지 먹어본 사과 중에 최고예요. 진짜 맛있어요. 아침 산책 나와보니 예쁜 색의 나팔꽃이 피었네요. 배추도 탐스럽게 익어가고 오랜만에 보는 수수밭이 태풍 때 쓰러졌겠지만 푸른 하늘과 멋진 풍경을 이루네요.
긴 시원 언덕을 조금 오르니 우미자를 재배하는 집 한 채가 나오네요. 여기도 우미자 저 농약으로 재배하나 봐요. 우미자 무척 비싼 거 아시죠? 어렸을 때 까맣게 익은 까마죽 많이 따먹어 봤는데 그동안 본 적이 없어 궁금했는데 여기서 보니 신기하네요. 익을 때 다시 오고 싶어요. 이제 사장님께 사과 익을 때 다시 오겠다고 인사드리고 아쉽지만 내려갑니다. 마을에 있는 예쁜 개울, 강원도처럼 공기도 좋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단양이 왜 관광지로 유명한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요리 영상에서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